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한 레스보스 섬. 그리스 영토지만 터키 본토에 인접한 곳이다. 한가로운 휴양지였던 이곳에 최근 낯선 이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곳을 찾은 지 이틀째 되는 새벽, 바닷가에서 급한 소식이 들려왔다. 바다 건너 터키에서 출발한 난민들의 보트였다. 사람 타고 있어. 탑시다. 뒤이어 사람들을 실은 또 한 척의 보트가 발견됐다. 보트가 어느 쪽에 다다를지 알 수 없어 무작정 내달린 해안가. 사람들의 환호성이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미리 마중 나온 자원봉사자의 수신호에 따라 보트는 정박하게 쉬운 해안가로 방향을 틀어 들어왔다. 그들 대부분은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들. 움직일 틈도 없이 한가득 난민들을 태운 고무보트가 위태로운 항해 끝에 그리스에 도착한 것이다. Where are you from? Syria. Syria. Nice to see you. Amlila bay Amarta. Amlila bay la Amman. Hi. Hi, Amlila. Amarta. 난민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상당수였다. 그들은 살았다는 기쁨과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환호했다. 보트를 타고 온 이들은 주로 일가족이 많았다. 다행히 이들에게 사고가 없었지만 이 무리한 항해는 공포 그 자체였다. 연이어 난민을 실은 보트가 속속 도착했다. 첫 번째 보트보다도 작은 배에 30여 명이 빼곡이 들어차 있었다. 꼬마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이 순간 중요한 건 그들 모두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배가 도착하면 어린 아이들부터 챙긴다. 아이들은 높은 파도와 물살에 배멀미를 하기 일쑤고 이 때문에 탈수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온몸이 젖은 아이들의 체온을 방한막으로 유지시킨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를 감당해내는 것은 온전히 이 아이들의 몫이다. 부모님도 미안해할 겨를은 없다. 그럼에도 사고 없이 모두가 도착한 것은 자원봉사자에게도 감격스러운 일. This morning already about six boats. Only this morning? Yes. Around 40-50 people per boat. So sometimes you can have even 30-40 boats in a day. In a day? So imagine how many people come here every day again. It's about 1,000-1,500 people a day. Yeah.
It's very emotional when people arrive here and also for the volunteers. We feel with them. 두 번째 보트에서 내린 시리아 청년 바셀. 그는 터키에서 이곳까지 올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털어놨다. Yes, after the waiting and in the morning in 6 o'clock, they call us to prepare ourselves and dress our swimming suit. We are going to go to the boat. We prepared and the signal was right this time because we tried many times, but every time they said go back. But this time was the last. We success on it. We go to the boat. They ask we go in a hurry. We were running. We are not looking behind us. Just running. Go. Because you know the police, the Turkish police. They saw us. They will stop us. Okay. Yeah. 재미교포 사진 작가인 전혜리 씨는 지난 9월 초 난민으로 위장해 이 바닷길을 동행 취재했다. 그리고 독일까지 가는 시리아인들의 모든 여정을 생생한 사진으로 담아낸 주인공이다. 와서 보시니까 그때 생각 많이 나세요? 네, 아직도 기억 많이 생생한 편이죠. 내리셨던 데? 저희가 도착했던 데는 조금 더 등대 쪽에 가까운 저쪽 편이었었고요. 그래도 오늘만큼 이렇게 파도가 거세게 이렇게 치는 편은 아니어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건너편 육지가 바로 터키 해안가. 그곳이 레스보스로 오기 위한 출발지라고 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한 400명 정도 되는 이제 난민들과 몇 명의 브로커들이 그 해안가 바로 옆에 있는 수풀에 숨어서 이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브로커가 연락을 줄 때까지. 그렇죠.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터키 해안 경비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찰들이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안전한 시간을 골라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고. 바다를 건너기 직전 브로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타고 갈 보트에 바람을 넣고 직접 해변까지 운반한다. 막판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이제 브로커가 난민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들 중에 이런 배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제 배를 타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운전을 맡기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난민들이 보트에 타기 위해 한 번에 몰려들었다. 그러자 브로커들은 난민들에게 위협적으로 총을 들이댔다. 그들에게 난민은 실어 나를 물건에 불과했다. 마침내 그리스를 향해 출발하자 정원을 훨씬 넘겨 50명가량 들어찬 배 안에는 말없는 긴장감만 감돌았다. 출발할 때만 해도 바다는 잠잠했다. 그런데 중간에는 꽤 파도가 많이 일어나서 그냥 물이 정말 끊임없이 그냥 배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이 신발이든 컵이든 꺼내서 이렇게 물을 퍼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물이 들어오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죠. 바다 중간 지대는 완전히 달랐다. 너울은 높고 조류는 빨랐다. 도중에 엔진도 멈추고 말았다. 저희가 출발한 딱 그 해안가에서는 7대가 출발을 했고 그냥 운 좋게 저희가 두 번째로 출발했는데 저희 배만 이렇게 도착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7대 중에 한 대. 그렇죠. 조류에 떠밀리다 노를 저어 간신히 섬 끝부분에 걸렸다. 나머지 배는 모두 표류하다 터키 해경에게 붙들려갔을 것이다. 지금도 바닷가 곳곳에는 바다를 건너온 난민들의 흔적이 가득했다.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까지 와야 했던 시리아 난민들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란나 알셰하비 그리고 여기 핸드폰 번호 이제 가족 잃어버릴까 봐. 여권조차 없는 난민들에게 불법으로라도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이 바다가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는 것은 아니다. 난민 보트에 구멍이 나거나 엔진 고장으로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경우도 많다.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구조선을 띄우고 있다. 올해 들어 지중해와 에게해에서 구조한 난민은 그 숫자만 16,000여 명에 이른다. Just because they cannot cope anymore with the situation in their home country. So it shows that it's never a choice. You are pushed to leave your country because the conditions are not met anymore in your country, just sometimes just to survive. 특히 배가 전복되는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터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선박 전복 사고로 숨진 난민들은 확인된 사람만 274명에 이른다. 메γάλος κίνδυνος είναι το ότι οι λέμβοι είναι υπερφορτωμένοι. Πολύ μεγάλος κίνδυνος. Ανά πάση στιγμή μπορούν να ανατραπούν. Και στις δύο περιπτώσεις από τις τρεις βρέθηκαν δύο πτώματα μικρών κοριτσιών. Δηλαδή στις δύο από τις τρεις περιπτώσεις που θυμάμαι βρέθηκε τη μία μέρα ένα κοριτσάκι περίπου 5 ετών πνιγμένο και την άλλη μέρα ακόμα ένα πτώμα μικρού κοριτσιού.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저희 피디수첩 제작진은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다는 유럽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터키와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까지 난민들을 동행하면서 그들의 고단한 행보를 취재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바다를 건너 그리스 섬에 도착했을 때 난민들이 쏟아내는 환호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험난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도착한 그리스는 난민들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피난길에 먼저 오른 남편 뒤를 따라 두 아이를 데리고 독일로 향하는 히바나 씨.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난민들은 몸을 추스르기 바쁘다. 바닷가 근처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는 사람들로 금세 북적인다. 심한 너울 탓에 배 안에서 팔을 다친 아이도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길을 떠나야 한다. 배 타기 전 하루 이틀 굶기가 예산 일이다 보니 도착한 이들 중 상당수가 복통과 영양실조 증세를 보인다. 이 아이는 배에서부터 구토만 6번을 하고 아직 아무것도 삼키지 못한다. How is she? We have so trouble and try to process to here. Yes. How long does it take? One or two hours. After here, where you want to go? Your family? Anywhere safe. Anywhere safe. Anywhere we have and my family save it to live it. And peace we live it. 잠깐의 휴식이 끝나면 난민들은 곧장 높은 언덕을 오른다. 외진 해안가를 벗어나 유럽 본토행 배가 뜨는 미틀리니 항구로 가기 위해서다. 거리가 50km나 되다 보니 최근 난민을 위한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민의 수에 비해 버스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 노약자와 아이들이 있는 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 버스를 타지 못한 남자들은 그 먼 거리를 무작정 걸을 수밖에 없다. 일단 인근 마을까지라도 오늘 중에 도착해야 한다. 그나마 가는 길목에서 봉사자들이 나눠주는 음식과 물 덕분에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 How far is camp from here? Montemaros is just a few kilometers.
a few kilometers. Yeah. Yeah. And from there it's 35. 35. Yeah. It's a long way. You need to buy food and water in Guatemala because there are not many shops. 그런데 이동 중이던 제작진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한 난민 가족이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지쳐 주저앉아 있었다. 아까 그 루트로 안 왔대요. 우리 온 길로 안 왔대요. 그래서 보트가 도착한 지점에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미처 버스를 얻어 타지 못한 것이다. Why there's no why there's no bus no taxi there. But I can't walk now. No, yeah, so you can get on the car. And then I mean it's going to be very tight because it's a small car. Yes, yeah, so okay. But this family and your couple like yeah. at least we can try to, you know, squeeze in and then go. So. Just 10 minutes or 15 minutes. 여자와 아이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 아이를 안고 왔던 길을 걸어서 되돌아가기엔 무리였다. 우리는 잠시 촬영을 멈추고 제작진의 차량으로 가족들을 데려다 주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그들에게 이 정도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해 보였다. 시리아 난민들 대부분은 난민 수용 정책을 밝힌 독일까지 가는 게 목표다. 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정은 바다와 육로를 거쳐 지나가야 할 나라만 최소 6개국. 버스와 기차,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거리는 3천여 킬로미터가 훌쩍 넘는다. 레스보스 섬에서 그리스 본토로 가기 위해 사람들은 미틸리니 항구로 모여든다. 섬의 중심인 미틸리니 시는 어느새 거대한 난민들의 대기소가 됐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그저 이 상황이 신기하지만 어른들은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루 두 차례 있는 그리스행 난민선의 티켓을 구하느라 사람들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배에 탈 수 있는 정원보다 기다리는 난민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실랑이가 벌어진다.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진다. Stop camera. It's not close, okay? Just stop. 그제 바닷가에서 만났던 시리아 난민 바셀도 그리스행 배편을 구하러 나섰다. 난민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 유럽 본토로 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레스보스 섬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표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I have to buy 7 tickets and the children are free. They are yeah. 4 and year and a half they don't have to take 7 tickets I have to take. So I have here blanket. I have a t-shirt and trousers. I have here shoes. Yeah. And I have here food and cola. Yes, shawarma. No. 그가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먼저 피난길에 올라 영국에 가 있는 아내 때문이었다. Yes, actually my wife in another country. I have to go to her. Oh, right. Yeah. How many days you can stay here, right? Actually, I don't know, but we have to survive. We have to find a solution for this. Yes, we're forced to find a solution. Yes. We will find the tickets. We have to. 바셀과 같은 시리아 사람들은 5년이나 계속된 시리아 내전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다. As most of people living normal life and stable life, we were we have our job, we have our home, but when the war is came, the war is come, it's everything is changed.
For today we feel like we are in a dream. We are dreaming. Is this really happening in Syria? Ya Allah! Ya Allah!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난민으로 내몰린 시리아. 2011년 이후부터 시작된 내전은 서방 세계의 개입으로 양상이 복잡해지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시리아 안에 그 폭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요르단, 러시아, 프랑스, 거기에 이제 터키도 가끔 하거든요. 이 많은 나라들이 계속 폭격을 해요. 아버지에 이어 현 아사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5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 시위. 그런데 정부가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기를 든 반군 세력과의 전쟁은 곧 내전으로 확산됐고 여기에 IS까지 개입했다. 현재까지 어린이 1만 2천여 명을 포함해 시리아 국민 25만 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성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집이. 전부 내려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융단 폭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거의 성한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일단 물과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직 생존을 위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시리아 난민들. I made this one $60. $60 I made this one. Here? Hello. See the children now. No clean, no wash, no anything. Even I try to bathe bears for him. I cannot find here. 무하마드 씨도 아내와 아이 셋을 모두 데리고 고향 시리아를 떠나왔다. So can I ask your job in Syria? I'm executive chef. Ah. I'm chef cooking. Ah, really? Yes. So you got your restaurant? Yes. Ah. I leave my business, I leave everything and then to come here. Ah, really? So really it's hard life now. What do you eat here? Here? I cannot eat anything here. Sometimes I bring yogurt and the bread. Yogurt? Yes. Yeah. Yesterday, from morning until evening, they bring one bucket yogurt and one slice bread. They eat this one. Oh. 시리아를 떠난 이유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And we come for children, not for us. We خلاص grow up. We خلاص 30, 40, 50 years old. خلاص. But this is still young. This is the future. We will kill them? No, of course, I will not kill my baby. I will not kill him. So.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젖은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없는 열악한 난민 생활에도 유럽만 가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다. Any place, but place. Supposed to be safe, so I have to looking for the safe of my children. What is the safe? Is the food? Is the hospital? Is the teaching? This is the safe. Is the dealing? 이틀 후면 그들도 유럽 본토로 떠날 수 있다. Inshallah, I hope that. Inshallah. 유럽의 난민 사태는 비단 시리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레스보스 섬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각국의 난민이 뒤섞여 있다. Iranian border, the Sabri. Iranian police catch his mother. They don't know now where is his mother. Need milk, something. Shower, then only female. How can I say that? Night team is wake up.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서로 생사도 모른 채 가족끼리 생이별하는 경우도 많다. 난민이라 불리는 그들 모두는 누군가가 벌인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의 고단한 삶은 밤에도 이어진다. 현재 레스보스 섬은 하루 3천 명이 넘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난민을 돕는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자에게 물었다. Είμαστε υποχρεωμένοι γιατί ο Έλληνας και οι κάτοικοι εδώ του νησιού πολλοί είναι πρόσφυγες ίδιοι. Έχουν έρθει
από την Τουρκία όταν υπήρξε ο μεγάλος διωγμός το 1920. 하지만 레스보스 섬의 행정력만으로 이 모든 사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 섬을 찾는 난민들의 숫자는 9월 이후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Προσφέρει βοηθά, αλλά όμως το βάρος είναι πάρα πολύ μεγάλο για να το σηκώνουμε μόνοι μας. Δεν μπορεί να σηκώσει στις πλάτες της ένα πανευρωπαϊκό πρόβλημα όπως είναι αυτό της προσφυγιάς και της μετανάστευσης. 오랜 기다림 끝에 표를 구한 난민들이 그리스 본토로 떠나기 위해 분주하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How many days do you stay here? 금요일 사라코나에 살림은하르 주마. 나는 비행기나 그리스에 살려는 유럽, 알마니아, germany. German. 이 한 장의 티켓은 난민들을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증표다. 매일 밤 9시 난민들을 실어 나르는 전용선이 레스보스 섬을 떠나 아테네로 출발한다. 다음 행선지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이곳은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길목. 하루 수천 명이 이 국경을 통과한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난민들의 입국을 통제했던 마케도니아는 최근 이들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의 난민 정책은 수시로 변한다. 그리스 국경에서 북쪽 세르비아 국경까지는 불과 380km, 차로 3시간 거리다. 난민들이 탄 기차가 도착할 무렵 역 주변이 분주해진다. 난민들에게 전달할 구호 물품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난민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이곳에 도착한다. So because there will be some 1000 people on the train. Yeah, so they get some food here, some water. They can rest in the tents if they want to. And then they continue towards the Serbian border.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유럽인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 쪽 국경에서 출발한 기차가 4시간 만에 도착했다. 기차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사람들. 며칠째 계속되는 행군에 몸도 마음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기차역은 어느새 북새통을 이룬다. 구호 물품과 음식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져 나온 인파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빵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어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순식간에 1000명분 음식이 동이 났다. 제대로 된 밥상에 둘러앉아 여유롭게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그들은 오늘도 길 위에서 허기를 달랜다. 배고픈 아이들은 이렇게라도 배를 채울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We came to Greece, and from there we trained to here. They told us we have to walk over four kilometers to get the Serbian lands. But actually, people are scared because they have seen here a lot of dangers for them, lots of stealers. And I asked them if police will come with us. They said no problem. I didn't understand the police will come or no. 그렇다고 주저하며 걸음을 늦출 여유는 없다. 가진 돈과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허기를 달래자마자 또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난민들. 이 아이들도 앞으로 한동안은 걸어가야 한다. 세르비아의 마을까지는 대중교통이나 기차편도 없다. Who is this baby? Yes. 바로 코앞이 세르비아 국경. 밤 9시가 넘어서야 이들은 국경을 넘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직 그들의 여정은 3분의 1을 지났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헝가리가 국경을 닫았다. 세르비아에서 난민 신청을 하지 않는 이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이다. 국경엔 철조망과 장벽이 등장했다. Yeah, but they say that all the borders closed, borders closed, nothing else. So what you will do? I don't know what should we do. If we go back, we will die. There is very far from here that we are coming here. Today we are coming by foot in here. 헝가리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175km에 이르는 전 구간에서 난민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난민들은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난민들에게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쏘고 군부대까지 파견했다. 오스트리아로 지나는 길목조차 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Don't have a proof of that, they automatically going to be turned back. Serbia is a safe country. Macedonia is a safe country. These states, whether they are welcoming or not welcoming, they're just not prepared for such numbers of people. That meant that asylum authorities in those countries had to beef up their operational capacity. We would wish,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ose very countries to come together and push for a political solution to the Syria crisis. 헝가리 국경이 막히자 난민들은 서둘러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자신들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피하느라 난민들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와중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터졌다. 헝가리 여기자가 아이를 안고 달아나는 시리아 난민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심지어 여자아이를 발로 찬 것이다. 비인도적인 행위에 전 세계가 경악했고 해당 방송사는 사과 후 이 여기자를 해고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시리아 난민 부자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스페인의 한 축구 연습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시리아 축구 코치 출신인 모센과 아들 자이드. 그들은 스페인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What's up is Deham Tadafo. أنا منتقل ابني مشان أنتقل في مكان آمن لأنه تداخلت شرطة بالمهاجرين مكان صغير بس يعني هي كانت متقصدة والمتقصد كيف يعني قبلي ضربت فتاة صغيرة وتقصدت إنه إيذائي وإيذاء طفلي متقصدة. 아들 자이디 역시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مزعود وخبرت ومزعود مزعود من هذه القرية الكلبة كل 사건을 뉴스로 접했던 축구 코치 교육센터 회장이
이 부자를 스페인으로 초청했던 것. Nosotros yo me comprometí y CENAFE le vamos a pagar la vivienda, el alquiler, la manutención y además vamos a traer a sus otros tres familiares que quedan en Turquía, que quedan.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모센 부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 영웅도 만났다. 무엇보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No podemos estar impasibles a ver las cosas que están sucediendo en la frontera con Hungría. ¿Sí? Hay que actuar ya y hay que traer refugiados y darles en España o en otros países una vida digna, como he hecho yo. 하지만 지금도 유럽 각국의 난민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난민들은 모센 부자와 달리 지금도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채 유럽 어느 국경 앞을 떠돌고 있다. 현재 시리아 국민 1,900만 명 중 절반 이상인 1,000만 명이 난민이고 또 그 절반이 18세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 난민들에게 유럽의 관문은 높고 장벽은 두껍기만 합니다. 그동안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난민 사태가 지금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한 달 전 3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된 후였습니다. 터키 남서부에 위치한 휴양도시 보드룸. 네. 여자. 이게 뭔데요? 폴리스, 잔달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일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바로 아래쪽 해안가였다. 아, 진짜 없어. 맞아요. 목표는 델로에 관광객들이 자주 찾던 이곳에 아이의 죽음이 파도에 밀려온 것이다. 마치 잠을 자듯 누워있던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3살배기 아일란이 가족과 함께 터키 해변가에 도착한 것은 지난 9월 2일. 보트에 몸을 싣고 그리스로 출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파도에 배가 뒤집어진 것이다. 당시 아일란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았다. موجه ثانيه قلبتنا. يعني بشغله ثواني هي الحكايه عم اقول لك عليها. قلبتنا كمشط اطفالي ومرتي ريحانه الله يرحمهم يا رب الله يرحمهم بجاه النبي. كمشتهم بس شموا من ريحه 살기 위해 배를 탔던 아일란은 싸늘한 시신이 돼 고향 코바니로 돌아왔다. 엄마와 형도 함께 묻혔다.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세상은 슬픔에 빠졌다. 아일란을 추모하는 분위기는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ben de bütün insanlar gibi çok üzüldüm. Benim de iki tane çocuğum var. Nasıl bir şey olduğunu tahmin edebiliyorum, hissedebiliyorum. Eminim bütün dünyada zaten dünya basında çok geniş bir yer buldu. Herkes benim gibi çok üzülmüştür. Aylan'ın 비극적인 죽음. 하지만 그 죽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지난 9월 13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네, 안녕하세요. 나 시리아 사람이요. 엄마, 아빠, 가보고 싶어요. 사람, 와이프 있어요. 딸 있어요. 애기 있어요. 다 안 보여요. 맨 많은 사람 죽어요. 나는 진짜... 시리아만 도와주세요. 이런 말 진짜 가족애들 보고 싶고 엄마랑 아빠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가족들 다 보고 싶어요. 시리아 난민 신청자는 약 770여 명. 대부분 내전이 발생하기 전 사업차 입국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알리 씨도 마찬가지였다. بيتي بالنسبة لبيتي مقصف يعني فهمت شلون بس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ما كنا في البيت يعني فهمت شلون أي وشفنا نحن الوضع يعني ما تم أمان يعني مثل الأول هيك قمنا طلعنا على تركيا. 알리 씨의 고향은 내전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인 시리아 알레프 지역. 연이은 전쟁으로 도시는 폐허가 됐다. 폭격으로 집이 사라진 직후 그는 가족과 함께 시리아를 탈출, 터키로 향했다. 하지만 터키는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온 것이다. نحمستين ناكل ولا خبز بصلي بس كون مع أسرتنا أولادنا حوالينا لأنه نحن إذا أكلنا لحمة وما أولادنا جمنا وأسرتنا جمنا هيك الأكل ما له طعم ما له طعم الأكل تم يعني في غصة يعني لعياله ولأولاده ولأمه وأبوه فهمت شلون هيك يعني سبحان الله 알리 씨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리아인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자 신분이다. 한국에 거주할 수는 있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양한 권리가 주어지는 난민에 비해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만 가능할 뿐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한계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단 시리아 난민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이 고통이 정말로 이제 큰 상태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월급의 절반을 아내에게 보내는 알리 씨. 그래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터키로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아들이 여기 محل العاب فنشون. أولاد خالاتهم مع بعض كل ما بلعبوا سوا فهمت شو؟ نتذكر أيام سورية يعني كنا وقت كنا نطلع هيك نقعد الليل نطلع فهمت شو؟ 알리 씨에게는 일곱 살 된 아들과 네 살 딸이 있다. ولده بنت يعني بس هلا جايني جاي على الطريق هالشهر إن شاء الله تيسير. 곧 태어날 셋째 아이를 위해 그는 아빠의 마음을 대신할 선물을 마련하기로 했다. 라드 임케 마타르파. 정말 이뻐요. 아트만나 라 하야트 헤케 tkun sa'id insha Allah. ma tahass li nahassu nahni bi tasharrud laju ma laju. atmanna anno tkun aisha yani fi baladna insha Allah. yani ala wajh hayk wakki insha Allah tahassan amurna. narja ila baladna yani. 그가 두툼한 겨울 옷을 골랐다. 제작진이 알리 씨를 대신해 터키의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다. 그의 가족은 시리아 국경 근처 킬리스라는 곳에 살고 있다. 그곳에는 알리 씨의 부모와 동생 부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대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었다. 알리 씨는 대가족의 실질적인 가장인 셈이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를 꼭 빼닮은 아들과 조금은 새침한 딸.
알리시 가족은 얼마 전까지 난민 캠프에서 살다가 최근 이사를 했다. 그나마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 남편이자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건 가족에게 늘 힘겨운 일이다. 직접 오지 못한 대신 알리 씨가 가족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아버님이 한국에서 보낸 선물이라고. 이거 애기 겨울 옷이라고.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국경 지역.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에는 차마 피난길에 오르지도 고향으로 가지도 못한 이들이 난민 캠프에 모여 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 이곳에 시리아 난민들이 산다. 고향에서 살 수 없어 시리아를 떠났지만 전쟁이 끝나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콜로쿠반. عدينا الحدود عدينا حدود بصعب يعني كان تحت القصف تحت الهنيه 터키 자치구와 국제 구호 단체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 곳과 먹을 것은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아이들은 전쟁의 기억을 안고 산다. 그 공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던 아이들이다. 가장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알 마드라사에 휘와 있잖아. 무슨 닥터 갈비에 빌 갈b 닥터 갈. 미션 알 아트팔 وهيك شفنا العالم كيف تموت وما في دكاتره هناك مشان انا هاي امنيت مشان اسيل دكتور. 시리아의 아이들은 언제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전쟁의 공포에서 살아가는 시리아의 난민들. 더 이상 헛된 죽음을 막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만 이 비극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유럽의 난민 사태가 지구촌의 과제처럼 떠올랐지만 사실 우리나라 안의 난민 문제도 되짚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난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하지만 정작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한 게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솔직한 정서일 겁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에 대한 편견이 먼저 깨져야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많은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피드스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